준일아, 안녕. 리오 형이야. 막 엄청 오래 같이 한건 아니지만, 그래도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은 그래도 되게 즐거웠고, 뭔가 준일이랑 뭔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같이 연습하면서도 약간 많이 배웠던 것 같고, 뭔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, 그리고 어쨌든 준일이가 회사 들어와서 이렇게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,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, 그러니까 뭐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좀더잘 챙겨줬어야 했는데,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약간 무책임했던 것 같고, 내가 챙겨주지 못한 점 때문에 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, 나가게 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사실 준일이는 뭔가 제일 걱정이 안 돼. 뭘 해도 그냥 잘할 것 같은 친구여서 딱히 뭐 걱정 크게 안 되는 것 같아, 사실. 어쨌든 준일이는 그래도 아이돌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 것 같고, 데뷔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어딜 가든 나중에 잘될 거니까 형은 큰 걱정 없고 그냥 화이팅 합시다. 예, 바이바이. 후.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? 일단 본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저희와 함께 하던 트레이니 A 멤버가 어떠한 이유? 개인적인 이유, 사적인 이유, 혹은 그러니까 몇몇 개가 겹쳐가지고 이제 더 나은 길, 그리고 자기한테 알맞는 길을 찾자 떠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떠난 지꽤 됐고 이제 웬만큼 정리도 된 상태여서 다행히 막 아직까지 막 엄청 힘든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우리 준일이 형한테 깔끔하게나마 한마디는 아니고 그냥 못 전했던 얘기들을 언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되게 사실 내가 형 떠날 때도 그렇고 안 울었는데 되게 사실 엄청 힘들었어. 약간 1, 2주까지도 힘들었던 게 적어도 함께한 게 많다 보니까 무슨 물건을 보거나 무슨 장소를 봐도 우리 같이 막 했었던 추억이나 그런 거막 떠오르니까 되게 이별했던 게 너무 힘들었어. 네,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, 사실 뭐 이별의 당시에는 되게 힘들고 아팠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형한테 더잘 맞고 더 좋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일들 많이 뿌려져 있고 넓게 있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막 너무 위축되지 않고 더 성장하고 계속 꾸준히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곁에 있을 때 되게 위로가 돼주고 좋은 말들 해줘서 너무 고마워. 긴 시간 동안 수고했고 자주 연락할게. 안녕. 감사합니다. 슬프네요. 슬퍼요. 하지만 슬퍼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으니까 응원을 해주도록 할게요. 그냥 앞으로 형은 더잘 지내고 있으면, 잘 보내고 있으면, 좋아하는 거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새로운 시작이고, 우리 다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서 좋아하는 것 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냥 네, 형, 파이팅! 솔직히 뭘 말해야 되는지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여기에 있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도 항상 잘할 걸 아니까 걱정은 되진 않는데 그래도 너랑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유 시간이 많은 게 아닌데 너를 개인 시간에 많이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약간 걱정보단 그냥 내가 너랑 같이 있지 못한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. 그리고 너는 어딜 가든 잘할 거니까
잘 거니까가 아니라 잘하니까. 내가 봐도 넌 정말 멋있는 동생이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. 그래서 너무 이번 일로 기가 안 죽었으면 해. 솔직히 너무 네 빈자리가 너무 느껴지거든. 항상 퇴근할 때도 너랑 같이 퇴근하고 항상 밥 먹을 때도 너랑 같이 밥 먹는데, 뭔가 내가 나이로 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. 물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거고 잘 지낼 거지만, 그래도 너랑 이렇게 하루를 매일 같이 보낼 수 없다는 게 진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. 내가 지금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, 항상 응원할게. 바이. 준일 안녕. 나는 상원이고, 뭔가 이렇게 너가 나한테 이런 영상을 찍어준 적은 있잖아. 내가 너한테 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좀 미안하고 그런 것 같아. 지금 너가 이제 회사를 나간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, 그치? 한 달 정도 됐고 많이 아쉬운 것 같아, 진짜. 요새도 우리끼리 연습하다 보면 진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. 너가 약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. 좀 더 잘 챙겨주고 옆에서 힘이 돼줬어야 됐는데 그게 나는 가장 많이 후회돼, 사실. 많이 생각나고 추억도 많았고. 잘 지냈으면 좋겠어. 오랜 기간 동안 형 많이 도와주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, 정말. 준일이 진짜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회사에 있었는데 진짜 수고 많았고 고생했어, 진짜. 우리 모두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. 조만간 우리끼리도 따로 시간 내서 만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. 고마워 준일. 건강 조심하고 더위 조심하고. 준일아 사랑한대. 안녕. 고생했어 준일아.